주차하고 왔습니다. 주차 공간은 꽤나 넉넉해요. 작은데 아직 오전이라 그런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진비 완전 커. 진비는 사야지. 아, 다이아미 사야지. 진비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아, 맞아요. 한데도 있네. 준비하고 헤카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제품과 함께. 그런데 박람회에서 구입하시면 헤카필터도 하나 더 드리고 있어요. 앰플도 같이 해서 드리고 아이티비보다는 좀 괜찮을까요? 콧다운이 네. 많이 돼서 많이 쓰일 것 같거든요. 완전 예쁘다. 오, 이거를 사야겠다. 네. 그쵸? 네. 사실 반사글리터가 아닌데 네. 반사글리터라고 네. 되게 진짜 가격이 얼마죠? 정체가 어? 어? 가격이 괜찮다. 괜찮죠. 근데 아까 진비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30만 원 나온 거잖아. 아니 여기서 이거는 이거랑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하나 사야겠다. 그래서 아까 봤는데 이미 이게 두 개 있어가지고 안 사실 있어가지고 됐다. 안녕하세요. 인을 해주신다 해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아 진짜? 아니 한 개 4만원이고 두 개 8만원이라고요. 한 개 4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 사야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선생님 두 개 주세요. 이거 두 개 다 가긴 할 거죠? 어, 네. 응. 이거 되게 금방 하더라고. 너무 귀여워. 하지만 들은 건 브러쉬입니다. 고민 중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살 거예요. 아 이거 완전 추천. 네. 제가 이거 2년 정도 썼는데 네. 모두 괜찮아요. 뭐 사지? 세리오에서 살 거 있어요? 그냥 할 건 없어요. 리아브 이렇게 이런 메이크인. 아, 수원 프레임 같은 거? 이거. 아, 이거 민채쌤이 좋아하는 거. 어떤 거요? 이런 거. 아, 맞아요. 아, 이거 예쁜데? 붙이고 마감하기가 편해가지고. 아. 소매는 역시 화이트인가? 보험으로 사고 색다르게 이거 하나 하고 근데 너무 반짝이나? 근데 반짝이는 게 이쁘긴 하니까 이쁜 소재는 있죠. 많이 샀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꼭 당겨야 돼요. 아 네 안 믿기. 네. 일단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우와 예뻐졌다. 집같아요. 그쵸? 그쵸 패디 짤도 어제 조금 청소를 하고 가긴 했는데 그쵸? 아 맞아 어떡해. 아. 그래도 똑같네요.
여기 공간을 이렇게 남기고 해야 얘가 이렇게 예쁘게 밑으로 떨어져요. 똑 붙이니까 얘가 지붕 이렇게 쓰거든요. 꼭 공간을 남겨주세요. 벌써 예뻐. 이제 여기 순서대로 꽂아주고 이 차트판 만들면 되겠습니다. 너무 귀엽다. 하지만 어디다 두죠? 밥인 것 같아. 진짜 완전 바비 인형 같은데. 오, 자리 차지를 꽤나 하네요. 하지만 귀여워. 이건 서비스고, 스와로브스키입니다. 이번에 부족한 애들 같이 시키면서 여기도 줄란 체인이 있길래 한번 같이 주문을 해봤어요. 근데 줄란 체인이 조금 골드를 많이 써서 골드가 부족하더라고요. 요거는 레인드롭 6mm짜리. 은근히 풀스톤 사이사이 낑겨넣기 되게 좋아요. 저는 이달아트 템인데 제가 이달아트가 곧 끝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좀 많이 시켜버렸습니다. 요것도 좀 안 시키던 스타일이죠? 항상 시키던 애 조금 많이 작은 버전? 또 이제 이달아트 템들. 얘네들은 큰 거 14mm인데요. 지금 제 엄지에 있는 요 큰 게 10mm예요. 차이가 좀 꽤 나죠? 그리고 봄이지만 갑자기 잘 나가는 블랙 컬러들. 이거는 쿨의 클렌저인데 더핏 제로 클렌저? 이거는 처음 써보거든요. 제가 원래 세리오 썼었잖아요. 근데 세리오가 품절이 너무 자주 돼가지고 뭐 구할 수가 없길래 아 짜증나서 그냥 이거 샀어요. 괜찮으면은 이걸로 그냥 다시 갈아타려고 합니다. 근데 별로인 게 공병. 전 이렇게 뚱뚱하고 짧은 거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뚱뚱하고 짧은 공병입니다. 그래도 일단 귀여우니까 한번 써볼게요. 아까 그 각도는 너무 쭈그려서 보여드려야 돼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이거는 진비 폴리젤입니다. 샀는데 크레이지탑 스탠다드는 처음이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가격대비 큰 거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5g이랑 40g이랑 중에 고민하다가 그냥 크게 40g으로 샀어요. 셀프네일러 분들은 40g은 진짜 오래 쓰실 거예요. 40g은 필요 없고 훨씬 더 적게, 이게 25g이거든요? 차이가 요 정도 나요. 생각보다 차이가 은근 실제로 보면 좀 많이 나는 편이라서 이것도 패키지가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조금 더 멋있어졌어요. 아, 이게 이제 바뀌기 전 패키지거든요? 이렇게 있는 거는 같이 넣어주셨나보다. 이거는 이렇게 립스틱처럼 생긴 거예요.
이것도 젤인데 이번에 메인 젤 한번 바꿔보려고. 이거 어떻게 오는 거지? 아 뚜껑이 이게 따로 있고 얘는 이렇게 끼우는 거고 진짜 립스틱처럼 꺼내서 뚜껑은 다시 또 돌리는 거예요. 여기 홈이 살짝 파여있는 느낌? 8g 다른 거에 비해서 용량이 좀 작거든요. 그래서 메인 젤로 옆에다가 놓기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컬러 차트판. 뭔가 한눈에 들어와서 좋은데? 이렇게 진열장이에요. 이거 굉장히 화장품 같은데? 이렇게 놓는 건가? 지금 저는 젤을 이렇게 진열을 해놨고요. 그 중에서 요만큼이 이제 리아구입니다. 그리고 차트판은 저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이거는 손님들이 원하면 꺼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차트판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그렇게 엄청 크지 않아서 자리 차지를 하지 않아 좋습니다. 이렇게 컬러는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데
여기 지금 넘버가 다른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르게 붙여놓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그냥 1번부터 붙였다는 거. 그리고 뒷면에다가 무광을 했어요. 무광을 함으로써 지금 여기 거치대 때문에 여기가 비거든요. 비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여기 특징이 지금 보이실까요? 여기 특징이 제가 최근에 써본 브랜드들이랑 다른 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 노란 색깔 계열이 많다는 점이에요. 주황이랑 노랑 그리고 브라운. 제가 원래 주황, 노랑, 브라운이 만들기 힘든 컬러, 특히 바르기도 힘들고 큐어도 힘든 그런 컬러들이라서 그거 잘 만들면 진짜 좀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보시면 또 그레이 톤도 되게 많아요. 그레이 톤 많은데도 또 잘 못 봤는데 요즘엔 많을 수도 있겠다. 제가 예전에 한 4, 5년 전만 해도 많이 없었어서 하여튼 이렇게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른 그런 컬러들 100개예요. 노랑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노랑, 주황,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까지. 이게 원래 제가 세리오 거를 썼었잖아요. 근데 향기는 세리오가 훨씬 좋기는 한데 품절이 너무 자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쿠오레 거를 샀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가벼운 느낌? 그래서 당분간은 이걸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조금 필요한 것들을 샀는데 이거 체인들. 체인들은 사도 부족해서 그거 사고 또 저희 요즘 골드 줄넘 체인이 너무 잘 나와서 좀 더 샀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아트에 많이 쓰여서 더 샀어요. 얘도 좀 품절이 좀 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는 조금 신기한 꼬임의 체인 한번 써보려고 샀습니다. 근데 다른 것도 시켰는데 왜 이것만 왔나 했더니 나머지는 품절 상태래요. 2월 17일 추가 배송? 17일이 언제지? 17일이... 글루가 떨어진 게 너무 싫어서 그냥 많이 샀어요. 좀 많이 사긴 했네. 이걸 서비스로 보내주신 것 같아. 가끔 이렇게 오시기도 하세요. 탑젤 하나 사고 그리고 컬러들 좀 샀어요. 이거 패키지가 색깔이 약간 잘못 뽑힌 것 같은데? 제가 있는 것보다 훨씬 탁한 느낌? 뭐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탑젤들. 거의 배를 가르는 수준이다. 어쨌든 이렇게 이거 이제 캔디스톤에서 출시한 쉐위몽글 진주 젤이래요. 요즘 이런 거 인스타 그 외국 거에서 좀 봤거든요. 오, 사고 싶었는데 실이 있네. 실을 좀 벗기고 오겠습니다. 일단 실을 뜯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랐어요. 전 잘라서 쓰는 게 더 깨끗하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찰색 발색 팁을 만들어 볼게요. 이 통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조금한 느낌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컬러는 7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프레임. 그 전에 나왔던 프레임 중에 파라오 프레임 있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여기가 이렇게 X자 모양이랑 큐빅이랑 같이 겹쳐져서 조금 달라요. 이것도 뭔가 잘 나갈 것 같은 느낌? 이런 애들은 심플하게 마블 해주고 포인트를 올리면 되게 괜찮습니다.
수아는 어제 조금 늦게 시켜서 올까 했는데 왔네요. 다행이다. 그리고 구매한 것들인데 이거 오랜만이죠. 저번에 품절돼서 못 산 애들이 있어서 그거 같이 시키면서 요거 수아 신상이었던 거 사물아트에 넣으려고 샀고요. 여기도 요즘 투명투명한 게 잘 나가서 이런 것도 좀 샀습니다. 하트 봄이 오면 하트가 잘 나가요. 또 큰 친구들 얘네들은 보관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한 번에 엄청 많이는 사놓을 수 없는 그런 애들이에요. 실버 나이트 컬러 골든 섀도우 화이트 오팔 이것도 이뻐요. 최근에 바른 것 중에 발림성이 제일 좋은데요? 결직에 바르기도 쉽지 않네. 많이 쓴 것 같았는데. 근데 그러면 또 오브레이 하기 너무 힘들어서 좀. 투콧은 좀 많이 하래서 또 너무 많이 하면은 오브레이가 힘들 것 같아요. 적당히.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어? 진짜 많이 했네? 이게 막 밑에를 휘저어놓으니까 약간 아~ 비칠까봐.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 이 정도 괜찮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나 너무 양이 적을까요? 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한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발라도 되는데요? 아 그래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절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약간 셀프 레벨링이 살짝 되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구워볼까요? 구워볼까? 일단 굽자. 올드 화이트? 아 약간 아이보리 베이지? 안 섞고 그냥 한번 안 섞어도 되겠네요. 온콧하니까 되게 그 자석제 같아요. 응 완전 자석제? 그리고 자석제를 파우더 살짝 더한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되게 은은하고 진짜 예쁜 색깔이. 개인적으로 이 화이트 골드랑 핑크 핑크가 실제로 보면 진짜 예뻐요. 그리고 블랙도 되게 예뻐. 다 예쁘다 그러네. 이건 이거 블랙, 화이트, 블루, 퍼플, 핑크, 화이트, 골드. 이거는 저희 이번 달 아트입니다. 이번 달은 18개, 3월에는 18개 준비했고 보시다시피 컬러감이 굉장히 파스텔파스텔해요. 조명을 끄면 이런 느낌이고요. 맨 위에 요거는 이제 제 손이랑 똑같은 거고 위에들이 살짝 화려한 거 여기도 화려한 거랑 적당히 심플한 요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라데이션도 있고 생화 요 투명투명한 요 네일도 막상 해놓으면 정말 예뻐요. 이번 거는 그래서 조금 저렴한 가격들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포인트가 조금 덜 들어갔기 때문에 심플한데 깨끗한데 포인트는 있는 그런 느낌들입니다.